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맨발로 산길을 걷고 있는데 아침 기온이 또 영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발이 굉장히 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 맨발 걷기 매니아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발이 지금 너무 차가워서 1년 동안 묶여두었던 맨발 걷기 신발을 착용하고 다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겨울에 봄에 겨울에 추울 때 신었던 스니키즈 덧붙임 같은 거죠. 그때 바닥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착용을 하니까 발등이 차갑지가 않으니까 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해보면 맨발 걷기가 제일 힘들고 하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12월부터 2월 이 겨울 시즌이 제일 하기가 싫고 제일 힘듭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겨울 시즌이 맨발 걷기의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드신 같은 거, 덧붙임 같은 거 이런 거 사셔서 바닥만 구멍을 뚫어서 맨발 걷기 하셨던 분들, 얼마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들 멈추지 마시고 겨울에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올 때나 또 겨울 추울 때 저는 이런 얇은 검은 덧붙임 같은 거 말고 아쿠아 슈즈 구멍 뚫은 거 그거는 조금 더 추울 때 그렇게 또 맨발 걷기를 진행을 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으셔가지고 계속 소중한 건강 지키시고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계속해서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